우리도 지금 막 도착했어요. 진숙 씨랑 그냥 헤어졌어요? 왜? 몇십 년 만에 만난 친구라면서 회포라도 좀 풀지? 오늘은 내가 몸이 좀 안 좋아서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 셋이 같이 밥이나 한번 먹지 뭐. 그래요. 수인 엄마, 진숙이 전화번호 좀 알 수 있을까요? 전화번호도 서로 교환을 안 했어요? 아, 그렇게 됐네요. 아니, 그냥 생각날 때 연락처 좀 알아드려고요. 아, 네. 아, 예. 고마워요. 예. 분명히 뭔가 있어. 친구라면서 서로 눈도 잘 안 마주치고 이상하잖아. 둘 중에 도대체 누가 캥겨서 그러는 거야? 엄마! 오빠 약혼 신당 때 잡았어? 이번 달 말에 하기로 했어. 허? 그렇게나 빨리? 어디 근산대에서 하는 거야? 택도 없는 소리 하지도 말어. 할아버지 주미집 형편 생각해서 미리부터 간소하게 하자시잖니. 거기도 달갑지도 않으니 무슨 신이 난다고 그렇게 근소하게 치러? 어쨌든 약혼 날 때도 잡았겠다. 주미 언니가 엄마 며느리 되는 건 이제 기정사실이네 뭐. 그거야 모르는 일이지. 이왕 이렇게 된 거 그냥 예뻐해주고 말아. 며느리한테 밉보이면 엄마만 손해일걸? 애미야! 네, 아버님! 애비는 어딜 간 거이니? 홍팀장네 매장일도 그렇고 할 얘기가 많은데 많이 늦는데나? 뭐 사업상 일로 지방 좀 간다 그랬어요. 사업상 무슨 일?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버님. 급한 일이세요? 전화 넣을까요? 아니요. 됐다. 여기 불빛 사랑 이름으로 국내 최고급 타운하우스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좋았어. 아버지가 농사로 시작한 불빛 사랑을 내가 타운하우스로 꽃을 피우는구만. 근데 대지 매입금 중에 곧 중도금도 들어가야 되는데. 걱정하지 마라. 내가 저 회사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 하나를 완전히 이쪽으로 돌려서 자금을 확보하고 있다니까. 타운하우스 내가 간다. 기다려라. 도대체 무슨 일인데 갑자기 연락한 거야? 저 그게 회사로 이런 게 전달이 됐습니다. 우편 소인도 찍혀 있지 않고 의심스러워 위험 요소가 없는지 확인은 끝냈는데 아무래도 일찍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그래? 채식 상품 실무는 지금 홍 팀장이 모두 담당하고 있나? 네, 사장님. 알았어. 나가봐. 네. 아이고, 이랬는데 이거 괜히 라떼는 쉬지도 못하고 미안해요. 아닙니다. 오늘 유미 씨랑 진이가 와서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어? 그래? 진이가 구경하고 싶다고 그랬나봐요. 아, 이제 당일날에는 학원 다니라고 바빠가지고 여기 오고 싶어도 올 시간이 없거든. 사장님 댁 가족분들 너무 좋아 보이세요. 응? 사장님은 물론이고 사모님도 너무 좋으시고요. 다들 나보고 쳐보기 많다 그래. 좋은 아내, 좋은 엄마. 어? 집사람이 가족들밖에 모르는 사람이야. 유미 씨랑 진이 보니까 진짜 사모님이 그러시구나 알겠던데요? 아 왜? 고은님 씨만 봐도 부모님이 자식 교육을 아주 잘 시키셨구나 싶은데 엄마 아버지 중에 누굴 닮았는 미인이고. 아니에요 제가 무슨. 아니 저 우리 주미랑이 나이가 같아서 그런가. 난 고은님 씨가 딸하고 편해.
아, 그래서 오늘도 아, 누구한테 부탁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고은영 씨한테 연락을 한 거야. 다음에도 필요하시면 꼭 연락주세요. 열심히 도와드릴게요. 아, 그래요. 네, 고마워. 늘 수고했고. 네. 네. 그럼 가볼게요. 아, 그래. 아이고. 수고했어. 네. 네. 아, 이걸 놓고 갔네. 형수님, 일찍 오셨네요. 아, 상견례 끝나고 회원 매장으로 가고 난 몸이 좀 안 좋아서요. 네. 아, 그 약혼식 얘기는 잘 나누셨어요? 예. 아니, 그대 어른들하고 뭐 안 좋은 일이 있으셨나? 홍 팀장, 언니 큰딸 말이야. 언니 친딸이야? 언니가 낳은 딸은 보고 싶지도 알고 싶지도 않다면서 언니가 낳지도 않은 딸을 위해선 내가 이렇게 언니 앞에 나타나는 것도 두려워? 와, 이렇게 이모 집에 와보니까 이모 결혼한 게 실감난다. 사장님은? 일 때문에 회사에. 그런데 넌 오늘도 일한 거야? 매장 사장님께서 부탁하셔서. 그때 거기? 어, 그냥 잠깐 도와드린 거야. 거기 사모님도 오늘 봤니? 아니, 댁에 계신 것 같던데. 이모, 우리 엄마 어떤 사람이었어? 이젠 말해줄 수 있잖아. 언니마, 나 엄마 찾고 싶고 뭐 그래서 묻는 거 아니야. 그냥 엄마니까 궁금한 거. 이모는 나 이해해줬으면 좋겠는데. 좋은 사람이었어? 나 엄마랑 닮았어, 이모? 나랑 제일 비슷한 게 뭐야? 네 엄마 살아있다고 해서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어. 그것 때문에 상처받을 필요도 없고 흔들릴 필요도 없어. 알아. 그럼 엄마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마. 우리 엄마 이모가 싫어했었어? 그래서 나한테 해준 얘기가 없는 거야? 아니면 날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야? 넌 네 엄마라는 사람 믿지 않아? 난 잘 모르지만 자식은 쉽게 버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런데도 날 버렸다면 아마 무슨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난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어. 아마 나 버리고 가는 엄마 마음도 많이 아팠을 거야. 그래서 미워하지 않기로 했어, 이모. 혹시 소식 같은 건 전혀 모르는 거지? 몰라. 어떻게 사는지 정도도 몰라? 몰라, 언니마. 나 안 찾는 거 보면 아마 재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을 거야, 그치?